어느 여류 작가의 편지.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다. 사랑하는 님, 부모님,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가 태어난 조국 등.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다간 독립운동가였고 시인이며 수행자였던 만해 한용운. 조선의 땅덩어리가 하나의 감옥인데 어떻게 불뗀 방에서 편히 살겠느냐며 냉골의 처소에서 앉아 지냈던 그 님의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슬픔을 불교의 윤회와 유신 사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그의 시는 새 희망과 만남이라는 구도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끝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 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곧 조국을 되찾을 것이란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신의 조국을 가장 사랑하는 님에 비유한 님의 침묵. 이 시는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주의 정신이 엿보이지만 때로는 침묵이 총칼이나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것임을 암시하는 듯도 하다. 한용운은 깨달음을 얻은 후 사나이 이루는 곳 어디나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의 수심에 잠겼던가 라고 읊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님의 침묵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한 번쯤은 침묵하며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날의 비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맨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휘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